형 어딘지 몰라서 지하 1층으로 갔다. 지하 2층으로. 네. 안녕하십니까, 해피비. 안녕하세요, 저는 형 박혜수입니다. 안녕. 2017년도에 이제 몇몇 배우분들이랑 같이 유니세프랑 찍었었는데 그때 그 후원이 모였는데요. 좋은 일이니까 이번에는 마리그레랑 다 같이 연말 거처럼 파티 느낌으로 하는 거라서 오빠 개인 거 찍고 유닛으로 찍고 그래서 조금 있다가 뭐 오빠들이랑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누시고 하시죠. 아, 근데 이거 지금 이 팀들은 예전에 우리 MT가 썼던 같은 방 쓰는 팀으로 꾸려진 거야? 아니 그건 아닌데. 아, 그 방인데 우리. 다당 워크숍 그 방팀이었는데. 룸메 팀. 나 룸메 팀으로 요구를 해주신 줄 알고. 지금 그럼 제가 반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다행이다. 사이즈 맞아서. 어디 손가락이 좋지? 나 이거 너무. 보통 여기에 저희가 많이 말씀드리긴 하는데, 근데 뭐 자유롭게 끼셔서 될 거라 저는 편하게 하시면 돼요. 우선 반지 어디 끼세요? 반지 이렇게. 명동이제 첫 반지. 여기다 끼우겠습니다. 아,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되게 신세대처럼. 신세대. 신세대. 뭐 들으면서 왔어? 쉬고 들으면서 왔어. 신세대니까. 신세대. 오빠 아침 뭐 들으면서 오셨어요? 네. 대사 외우면서 왔어. 이모야지 이제. 네. 거기 한번 시작하지. 오래되기는 했어. 다들 한데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엄마의 최대 스케줄. 생일 들어서. 아유, 진짜 오랜만이네. 와, 어떻게 지냈어? I'm fine. 캐네디언. 하바지와. 그 저기 뭐야? 너? 인스타그램에 있는 나는 혹시? 언제 들어왔어 그래서? 아니 여기저기 막 아니 왔다 갔다 했어. 미국, 인도, 네팔, 캐나다 너무 좋다. 너무 좋은 거 같아. 형 이런 거 입고 갔어? 야 그러니까 너 뭐 너 안에 다 벗고 있는 줄 알았어. 뒤에 약간. 이렇게 입어야 돼. 예쁘다. 네. 멋지다. 아니 더 젊어졌어. 오빠 나 뭐. 칭찬해. 너무 부끄러워. 알았어. 옷 갈아입을게. 놀자 놀자. 그래. 그렇지. 어디 가게. 나 이제 누구랑 놀지? 카메라 이제 바로 촬영 준비하고 찍어야겠다. 머리 그래도 더 투명하게 한다고. 안녕.
아니야 우리 해피비 친구들 오늘 내가 1번 타자였어 나 갈게 다들 멋있는 좋은 추억 그리고 동료 배우분들과 멋진 사진 남기길 바래 비비 안녕 나 먼저 갈게 저 먼저 퇴근합니다 생일 기린사 이거 이 정도? 안녕 네 저는 뭐 촬영이 끝났고요 이제 이 대기실은 한지민으로 벌써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오기 전에 자리 비워줘야 돼서 다들 고생하셨고요 뭐 저희는 일찍 퇴근하는데 스태프분들은 하루 종일 찍어야 되니까 우리 지민이 오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다시 했어요? 아 다시 했거든? 응. 근데 그날 내 찜질방 간 거야. 또 지워졌어요? 근데 지하고 찜질방 가셨다고. 그걸 못 까먹는 거. 이거 봐. 언니 저희랑 헤어질 때랑 지금 다르게 뭐야? 그래서 내가 진짜 하루에 두 번 메일을 했는데 결국 다 지우고 베이스가 베이스만 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Good to see you. How are you today? Hello. 와. 어제 뭐 하셨잖아요. 어제요? 저 어제 뭐 했어요? 어제 뭐 보셨잖아요. 아르기 너가 못 봤고 저희 매니저가 아열을 참지 못하고 뛰쳐나갔습니다. 진짜? 하랑님 에피소드. 하랑님 에피소드. 6화까지. 근데 다 울어 돌아가면서 다 울었긴 해가지고 사람을 약간 좀 건들게 하는 무언가 에피소드 하나씩 분명히 있는 거. 네. 저는 이화랑 어머니, 어머님 먹힌마 우리 팀장님 먹힌마 아니신데 사화에서 오열하셨어요? 일어나서 저 구석으로 가셨다고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일에 너무 치중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약간 그 에피소드에서도 훨씬 맞아. 자서전을 쓰고 브런치를 해보는 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하나 끝나고 얘기하고 하나 끝나고 얘기하고 이런 드라마일 것 같아요. 언니 근데 일하는 걸로는 저희 회사 배우들이랑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너무 신나요, 언니들이랑 하는 거. 우리 어떻게 나올까? 이런 느낌으로. 근데 선글라스 샷도 진짜 잘 나오고. 진짜 잘 나왔고. 생각보다 유쾌하게 찍으셔가지고. 아 맞아. 선글라스 한번 껴봐야 될 것 같나? 고영 언니. 여름 내내 그거 엄청 잘 입었어. 아, 바다한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뿌듯했어요. 뽕을 뽑았어. 저봐, 저런 공주 같은 애랑 붙여가면 어떡하냐고. 나 지금 왔어. 멋있다. 집에 갔으니까 멀리서 나오셨네. 나 지금 서대문이야. 서대문. 나 강남에서 오랜만에 왔어. 그러니까. 나 빠졌다고? 나 안 빠졌는데. 그러니까 너 다 찍은 거야, 지민아? 어, 나 다 찍고 안 찍었다. 뭐 안 찍었지? 여기 맛있는 게 있네. 내 방에 없는 거 같은 거? 내 방에 있나? 그럼 집에 가는 거야 이제? 그 단체 있지? 아이고 너무 예쁘시다. 어머, 안경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돈 쓰면 너무 예쁘다. 예쁘다. 입 아프지? 이런 얘기 하지 마. 그래, 우리 사이. 감지도 말. 찍어주세요. 왔어요. 야 이런 날도 있고 다 같이 사진 이렇게 예쁘게 하고 만난 건 처음이야. 우리 어색해. 우리 거의 맨날 씻지 않고 만나는 사이들인데 머리 감으면 그게 제일 예쁘게 보고. 와, 나 어색해 죽겠어. 우리 너무 처음이었고 오늘 처음 이제 마지막일 수 있어. 우리 이렇게 진짜 진짜 마지막이다. 근데 너무 좋다 이런 걸 하니까. 마지막 듣고 갔다. 야 우리 빌 산이 형 찍어야 돼. 우리 너무 어색하지. 우리 너무 어색하지 않냐? 우리 이러고 만 우리 이러고 만난 건 처음인 거 아니에요? 제가 안 찍어도 되겠군.
예뻐요.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전 퇴근하겠습니다. 너무 좋았어. 우리 또 하자. 자주 하자. 좋은 일도 같이 하고. 다 같이 할 거 너무 좋다. BH 짱, 유니세프 짱, 마리클레르 감사합니다. 예쁘네. 바꾸고 집에 가는 거야? 여보세요? 예쁘게 바꾸고 집에 가는 거야? 그래도 평소보다 예쁜데? 뭔가 믹스 미치는 잘 안 되는 거 같긴 한데. 나도 오늘 할 것도 없고 좋을 거야. 엄청 좋더라고. 얘들아 안녕. 언니도 너무 귀여워. 다 인증 찍지. 귀엽잖아. 꼭 받으면 바로 사진 찍어줘. 그럼. 예쁘네. 나 퇴근해. 빠른 퇴근. 내 퇴근 아니야. 다시 다른 일 있다고. 다른 출근. 오늘 세이머톡 하러 가. 지민 언니가 너무 좋으셨다. 그러게. 언니가 되게 좋대. 나 오늘 오기 전에 링겔 맞고 왔는데. 아, 여기 간호사가. 귀엽지 않아? 됐다. 너무 급했지, 접고 싶어가지고. 편지 많이 받으시네. 그러게. 나 간다. 안녕 언니. 고생하세요. 들어가세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야, 이번에도 송년회 한대냐? 네, 그럼요 언니. 먹고 노는 데는 아직 안 빠진 누구나 비밀이지. 너 알겠어요. 해야지. 세월이 진짜 너무 빨리 간다. 벌써 막 송년회 얘기하고. 갑시다. 갑시다.
저 이제 끝났어요. I love you. 나는 유니세프 팀입니다.